화를 많이 쏘는데? 최다! 여기 있었어요. 오늘 10분도 안 됐는데? 진짜? 해달라 할까? 내에게 행운이 요즘 없는 것 같아. 수상아! 잠깐!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죠? 아니 시작하자마자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는 지금 대관령에 가고 있어요. 겨울에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다양한 맛집과 겨울 축제를 하고 있다기에 소개해드리려고 달려가는 중입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고요. 자! 너무 맛있겠다. 대관령 이뉴성 김치찌개! 아니 이름이 김치찌개야! 이거 어떻게 안 갑니까? 그리고 여기 24시간 예래요 여러분. 여기 엄청 유명하대. 고! 내가 먹여볼게요. 아우. 김치찌개에 걸맞게 흰 옷을 입었죠? 아 이게 이거 더 달라면 더 주시나요? 밥이요? 드시고 남기지 않으시면 아 셀프로? 네. 클럽처럼 갖다 주시면 돼요. 네. 밥이 너무 맛있대요. 감자 하나 들어오는 너무 귀엽고 그리고 콩나물 대박이었어. 제가 또 우리 신인연들이 추천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나 밥. 야, 진짜 갓지은 밥 맛나. 진짜 시원하다. 맛있구나. 김치 하나? 살짝 적셔서 뭔지 아시죠? 아시죠? 아시나요? 너무 맛있다. 돼지 김치찌개 치고 정말 깔끔한 느낌? 꽁치찌개 같은 좀 그런 시원한 맛 있잖아요. 고기도 되게 큰 삼겹살이 있는데. 완전 진짜 맛있다. 아니 왜 대관령 와서 김치찌개를 이렇게 추천하셨는데 이유가 있네. 감자에 김치 국물에 샹. 감자 진짜 맛있어. 부드러워. 반찬이라고니 콩나물 하나밖에 없는데. 이 국물에 밥 넣어서 말아 먹어야 돼 이거. 김치가 너무 시지도 않고 좋지. 잘해줬다. 콩나물 진짜 맛있다. 또 먹는다. 이제 눈이 와, 눈이 와. 원 없이 보고 가셨다. 여러분 저기 지금 24 보이세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김치찌개 먹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샤페 있는 거예요. 오, 야 양도 있어. 아이 너무 귀여워. 야 너무 귀엽게 먹고 있어. 얼굴도 없어. 와 진짜 개 귀엽다. 갑순이네 이건. 야 갑순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알파. 요 밑에. 눈알을 많이 쏘는데. 와 근데 여기 너무 좋다. 바로 그냥 채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닌가요? 나무 나무 한 그루. 호기 기대스가 쇼트 루루. 대관령에 오시면 꼭 봐. 루에누 베이커리. 튀김 소보로 너무 맛있겠다. 루루볼 루리볼빵. 동댕이 있었는데? 이게 엄청 유명하대. 집게 어디서 났어? 여기 있었어 얘는. 근데 나 이런 것도 먹고 싶은데. 숙소인데요.
누워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아이 누워있는데 좋네요. 누워서 리뷰 어떤데요? 저기가 이제 저 스키장 루프가 저 바로 보여요 여러분. 여기가 야피고요. 이제 여기가 제가 누워있는 게 뭐 하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제 저희의 침대 그리고 이제 귀여운 TV 귀여운 책상 그리고 아까 여기가 이제 화장실. 내 타바 양말 어떤데? 생각보다 이 발가락 하나 나눠져 있는 게 되게 좋다? 제가 무좀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사봤어요 호기심에. 근데 괜찮더라고. 이 뭔가 이 갈려져 있는 이 느낌이 나쁘지 않아. 뽀송뽀송하고. 여기 대관령이 오면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있대요. 오삼불고기. 오늘 이렇게 해가 빨리 질 줄 몰랐어요. 아까 눈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냅시다 쉽다. 근데 정확히 뭐 팔아? 오삼불고기. 여기도 콩나물이 있네? 전천은 횟집이 좀 없더라고요. 아유, 그 횟집을 가려면 강릉이나 김영진을 가야지. 없더라고. 잘 먹겠습니다. 바로 쌈때려, 바로 쌈때려. 나는 그냥 일단 기본으로 오징어랑 고기랑 같이. 양념 맛이 뭔가 제육 양념을 조금 촉촉하지 않고 투박한 느낌? 달짝지근하니 맛있는데 너무? 굉장히 엄청나. 마음에 들어. 어떻게 아니 나만 먹었어? 이래. 백종원님이 만든 거 연탄불고기 거기 살짝 그 바이브야. 근데 더 두껍고 달짝지근하고 사장님께서 직접 구워주시는데 너무 친절하세요. 와 이 소스에 볶음밥 해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처음에 좀 양이 적나 했더니 아니네. 진짜 오징어 가격을 대비하면은 가격 대비 맞는 것 같아. 맛있다. 제가 좀 질긴 거를 잘 못 먹어요. 마른 오징어, 턱 아파 해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먹어요. 너무 맛있다. 안 왔으면 후회했겠다. 아까 좀 귀찮았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누우면 안 돼.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맛도 맛있는데 신전에서 계속 보고 싶어. 맛있으세요? 강릉 여행 온 사람들에게 1박 2일 코스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박하고 강릉 넘어가는 거 완벽할 것 같지 않아? 김치찌개도 맛있었지만 이거 진짜 킥이야. 먹어야 되겠다. 아 맛있다. 솔직히 한 2인분 정도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아야지.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괜찮았어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오세요. 잘 먹었습니다. 어 치킨 이 가마솥 통닭 40년 됐대. 40년 휴. 근데 반마리가 한 마리가 떠요. 양이 많은데? 꽈배기 이게 인절미 무친 거 이게 어니언 시즈닝 무친 거. 우와 와 이거 갓 먹으면 겁나 바삭거렸겠다. 안에 공기층이 많이 느껴지고 시나몬 가루가 많이 뿌려져 있어서. 오, 인절미. 단맛보다 콩가루가 수분에 만나가지고 짠다, 찐득해. 묵네요. 근데 나 오리지널이 지금 일단 더 맛있네? 인절미보다? 어니언. 어니언이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야. 하니 왜 자꾸 내 거 뺏어먹어? 이거 째려먹어. INDP. 이게 왜 INDP야? 하니 왜 먹던 거 먹어? 응? 그치? 롯데리아 감튀 어니언 시즈닝인데 이 어니언 시즈닝이 되게 잘 어울려. 근데 여기 인절미 꽈배기가 가장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니언이랑 이 오리지널이 제 스타일입니다. 바삭해. 브랜드긴 해요, 이것도. 근데 일단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두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배달치킨으로 되게 유명하던데? 후기 보니까. 그냥 완전 그 옛날 통닭 느낌이네. 투박!
바삭한 살짝 카레향 난다. 양도 많고. 맛있네. 그리고 하나도 안 짜서요. 소금 찍어 먹어야 돼요. 간이 좀 싱싱해서 자극적이지 않은 치킨이라 좋은걸? 맛있다. 아, 치킨 맛있다 여기.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진짜 어렵잖아. 나는 그래서 그런 요즘에 개그 프로그램 같았잖아. 되게 간단한 주제로 사람을 웃기는 게 더 어렵거든 오히려. 감명 받아서 DM도 보냈어. 진짜? 너 그런 거 처음 봐. 너무 귀엽다. 나도 TMI지만 그런 적 있어. 피글로그라고 일상을 담거나 수다 떨거나 막 엄청 그냥 그것만 계속 봤어. 그분 거를 너무 힐링 아니 힐링을 너무 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 DM 보냈었거든. 그 마음을 알아. 루리와 루다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다 해서 루앤루 베이커리라면 루리랑 루다가 누굴까? 또이. 와 이거 맛있다. 이게 더 맛있다. 그 맛 나요. 그 서주 아이스크림을 크림화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몽글몽글하냐 먹는 거. 맛 표현 되게 잘한다. 너무 맛있다. 크림이 빵 쫄깃쫄깃한데 크림 우유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와 기억난다. 아 튀김 수부르. 오 팥이 얇게 들어가 먹으면. 맛있다 여기도. 한 입 먹고 싶어. 응? 한 입 먹고 주세요. 뭐? 그 소량이 먹고 싶어. 이거 그 소량을 먹으라고. 먹고 날 주라고. 아니. 이렇게 해줄까? 아니 아니. 누나 먹고 남은 걸 해야지. INTP 특일까지. 아니 그냥 너의 집착. 고집. 라면 한 입만 같은 얘기야? 느낌이야? 응 진짜 근데 그 한 입이 필요해. 기다려봐. 이거? 이거 먹어. 아 맛있겠다.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도 그래. 그냥 딴 사람한테 안 그래. 나도 딴 사람한테는 안 그래서 그런가. 내가 뭐 모든 사람한테 한 입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지금 단 거 먹었잖아. 뭐지? 치킨 가야 돼. 와, 단팥 먹었잖아? 치킨 먹잖아? 프레쉬 리프레쉬. 쥐리구연? 쥐려? 나 비랑 눈 올 줄 알고 우비도 챙겼는데. 나 내일 입는다 많이 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새하얀 눈이 많이 와 있는 그 전망대와 슬레이 눈썰 매장 있다서 거기랑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그 눈 쌓인 그 절경 저 그거 때문에 왔는데 그게 지금 글쎄요? 느낌이 좀 쎄한데? 나 잔다! 입 속에서 잘 지내셨어? 그래요 2일차예요 퇴실하고 나왔어요. 그 옆에 환자 계시거든요? 잘못 자면 왜 목 이렇게 못 돌리는 거 뭔지 알죠? 지금 담이 걸리셔서 아 이런 소리가 나도 그러려니 해주시고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눈이 지금 엄청 녹고 있거든요? 그거 보기 전에 밥을 먹고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 탕수육 맛집이 있대요. 자리가 없고요. 네. 2시간 가까이 보셔야 돼요. 단체여서 여기 안에 테이블이 5개밖에 없대. 아니면 커피 빵집 가서 커피 마실래요? 우리는 어저께 먹은 빵집의 카페를 가서 커피와 빵을 좀 먹으면서 그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 와본 2층. 저 이렇게 샀어요. 와 진짜 완전 바삭해. 와 소리부터 달라. 이거는 갓 탄 거 먹어야 되네. 이거 훨씬 맛있다. 이 바삭함이 좀 거친 바삭함인데 살짝 쌀과자 튀긴 바삭함에 안에는 기포가 진짜 많이 공기층이 진짜 많아서 안은 또 촉촉해요. 진짜 맛있다. 너 한 입만 먹어볼래? 조금 이따 먹어도 돼. 그래 이거 너 거야. 이거 말고 너 거 없어. 내가 다 먹어도 되지? 아 네 알겠습니다. 커피 테이크아웃 해갖고
역할. 오늘 10분도 안 됐는데? 커피가 테이크아웃 해버렸네. 그럼 내가 짬뽕 먹을까? 나눠 먹자, 그럼. 그래, 저희 탕수육 중짜에 간짜장 하나, 짬뽕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아까 많았던 팀들 다 취소하고 가셨어. 아 진짜 저희야 좋죠. 나왔어요 중짜래 여러분. 중짜 아닌 것 같아. 진짜 커. 아 진짜 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와 진짜 맛있어. 와 그 꽈배기랑 똑같아. 꽈배기 바삭한데 이거? 되게 바삭해. 우와. 이거 탕수육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살짝 콕콕. 많이 먹어. 아프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야 돼. 서러워. 맛있는 거 먹어. 소스가 많이 안 달고 간장 느낌도 난다. 일단 탕수육 자체가 짜고 막 달고 이런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이것만 단독으로 먹어도 될 정도로 적당해요. 그래서 소금 같은 거 찍어먹어도 전혀 유질감 없고 그 배추도 같이 있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면이 얇다. 오 맛있겠다. 야 소스 잘 배웠다. 벌써 다 비볐어. 와 이거 완전 푹 끓인 짬뽕국이다. 우와 면 진짜 얇아. 제가 날라갈까? 맛있다. 면 얇은 게 되게 매력적이네.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네. 어? 하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셋이 마셔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 진짜. 아 이거 짬뽕밥으로 먹어서도 맛있겠다. 와. 어우 짬뽕은 칼칼해가지고 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여기는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 확실히. 진짜 다른 데에 비해서. 렛츠고! 오케이 바리 좋아. 물이 또 올라온다. 슬슬 올라온다. 시끈시끈해. 삼양목장이 삼양에서 만든 거래. 그 삼양 먹자. 저 삼양 맞을까? 어 삼양 저 브랜드 저 로고가 삼양 저거야. 야 앞에 선신령 나올 것 같아요. 이야 선신령도 인산시는 집에 쉬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정도 이제 후임들 로테이션 돌리면서 쉬어야지. 선신령 몇 대일까지 있는 거야? 벌컹 또로링. 내 효과음은 또로링이 아니야. 이게 지금 뿌연 게 안개가 아니라 눈이 내려서 지금 하얀 거구나. 따르기 힘들어 시간은 딸려라 시간을 울대고 싶기만. 와 잘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안내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눈이 오고 있는 관계로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저희 방송 안전상을 위해 관람이 불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산신령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는 1박 2일 대관령 온 이유가 여기 오려고 왔는데 이게 닫았어. 천천히
근데 눈이 진짜 많이 온다. 그러니까 뽀독뽀독. 어, 뽀독뽀독. 야, 이거 진짜 잘 뭉쳐지고. 앞이 안 보여, 선고가. 앞이 안 보여. 눈이 많이 와서. 나 그거 짤 알아? 얘 유명한 짤인데 그 담배 피는 거 이렇게.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세 살의 이신인데. 뭐, 에? 세 살의 이신이. 기다려봐. 곧 나오거든. 와. 왜 이러고 있는 거 같잖아. 와. 어때? 이신이야. 이게 눈 사람이지. 그치, 눈 사람 맞네. 아이고. 쭈쭈쭈쭈쭈. 아유, 아이고 너무 가벼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 이름이? 눈사람이야. 아, 눈사람이야. 어. 아유, 뒤쪽. 최대한 멀리 던져줘. 던지라고? 아니면 얘 위에 올려놓. 아, 보내줘. 잔이네.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비 이제 마스터 해가지고 눈이 오셨네. 야, 진짜 이 날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악이죠. 그 결국에 거기 제가 가고 싶었는데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집에 간다고요. 다음에 가야겠다. 다시 와야 되겠네. 내년에 썰매 사서 오자. 썰매는 왜? 썰매 타야지. 썰매 못 탔잖아. 세상에 나 못 간다. 세상아! 나 이신이 결국 서울에 왔다. 여기는 날씨가 아주 맑고 화창하고 내에게 행운이 요즘 없는 것 같아. 행운버거를 먹으러 간다. 행운버거를 먹으면 행운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그럼요. 제가 올해 행운버거를 안 먹었더라고요. 홍신영님, 저 행운버거 먹어요. 나는 이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지. 행운버거 먹을 수 있는 건 행운이야. 그래. 여러분들도 행운 드세요. 이게 유독 케첩이랑 좀 잘 어울려. 맛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또 강한 맛이네. 마늘이. 짭짤한데. 그래도 잘 놀았어. 맞아. 잘 놀았어. 나 이거 먹었는데 앞으로 여행에서 비가 오면 그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다른 곳으로 행운이 간 거지. 아, 다른 곳에 행운이 붙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1박 2일에서 1박 첫날 서울에서 출발했어도 눈이 왔고 행운 보고 먹고 시작할 거예요. 아, 그니까. 아, 잘못했네. 그니까 앞으로 행운이라는 이름 들어간 음식 보이면 그냥 다 먹을 거야. 무슨 브랜드가 됐든. 야, 럭키라는 건 다 할 거야. 신현재 이름도 바꿀까 봐. 럭키 럭시 뭐가 있을까? 나 이거 안 먹어봤어. 뭐? 쇼. 안 쉬어? 안 쉬어? 엄청 쉰데? 와, 이거 그 미국 도넛 레몬 크림 도넛이랑 비슷한데? 네, 이로써 저의 첫 대강령 1박 2일 여행 끝이 났고요. 항상 제가 여행 갈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또 이런 게 또 추억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며 즐겁게 놀았어요, 또. 이게 이 영상이고 하니까 또 이렇게 재밌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아니 심지어 기차도 지연되면 어쩌자는 거야?